안녕하세요, 이서월드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된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서월드가 새롭게 시작한 취미는 바로 캠핑입니다. 요즘처럼 맑은 날씨에는 캠핑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첫 캠핑을 가면서 사용한 장비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볼까 해요. 앞으로 다양한 리뷰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캠핑의자. 저희가 쓰는 캠핑의자는 캠핑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소풍 갈 때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사용하던 폴라리스 릴렉스 체어입니다. 폴라리스의 장비는 가성비가 좋다고 유명하죠? 저도 소문으로 듣기만 했었는데 검색하던 중에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어서 두 개를 약 10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을 보니 거의 똑같네요. 거두절미하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릴렉스 체어의 장점은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하면 온몸이 릴렉스 되면서 정말 편하네요. 그리고 4단계 기울기 조절을 할수 있어서 낮잠을 잠시 자고 싶을 때 유용하고 아침에 차 한잔 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의자예요. 그리고 튼튼한 프레임 덕에 울퉁불퉁한 지역에서도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그 안정성이 무겁다라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백패킹 하지 않는 이상 무겁더라도 안정감을 주는 의자가 좋다고 생각해요. 무거워도 튼튼한 게 좋다. 앞으로 오랫동안 쓰고 싶다. 캠핑장에서 편하게 앉아서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이다. 라는 분들께 릴렉스 체어 단연코 추천합니다. 아이스박스 밤켈 하드쿨러. 캠핑 장비 중에 필수 오브 필수 장비죠. 쿨러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 음료나 물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어 캠퍼들에게 필수 장비예요. 쿨러에는 하드쿨러와 소프트쿨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면 돼요. 우선 하드쿨러와 소프트쿨러의 차이점은 겉이 딱딱하고 부드러운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쿨러를 소개해 볼게요. 밤켈 하드쿨러 35QT 구매 금액은 약 21만원인데 영상 제작하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는 쿠팡에서 18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가가 궁금하면 더보기란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용량은 35리터 정도이고 500ml 생수병이 총 24개 들어가요. 보냉 능력은 최대 4일에서 5일? 색상은 총 9가지가 있어요. 무게는 11kg 정도로 무거운 편이지만 하드쿨러라면 이 정도 무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양 끝에는 자물쇠를 채워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공간은 병을 여는 병따개 역할도 해요. 밤켈 하드쿨러는 낚시꾼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요. 그래서인지 겉면에는 물고기 길이를 잴수 있는 자도 있어요. 또한 제 생각에는 하드쿨러의 양지산맥은 예티와 밤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디자인과 가격면에서 밤켈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 구매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단점은 무게뿐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밤켈 하드쿨러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보관 상자, 토르박스 75리터. 캠핑을 즐기다 보면 다양한 장비와 용품들이 필요해요. 이런 물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캠핑 보관 상자가 이를 도와줍니다. 토르박스 75리터 대략 8만 원에 구매했어요. 현재 판매가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큰 용량과 깔끔한 디자인 덕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수납박스로는 금액대가 높은 편이지만 예쁜 디자인과 큰 용량 덕에 수납을 깔끔하게 할수 있어서 좋아요. 처음에 토르박스를 사용하면 뚜껑 여는 방식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적응이 되면 손쉽게 열수 있습니다. 금액대가 일반 보관 상자보다 높은 편이지만 탄탄하고 견고하고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캠핑 용품을 깔끔하게 수납해서 가지고 다니고 싶은 사람과 감성 한 스푼을 원한다면 추천해요. 토르로그가 주는 감성이 있어요. 저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명. 캠핑 조명의 양대산맥은 크레모와 루메나라고 생각해요. 메인 랜턴 먼저 설명할게요. 이건 루메나 LED 캠핑 랜턴 맥스입니다. 약 20만원에 구매했어요. 현재 판매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밝기 조절이 4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타입으로 색온도 조절이 가능해서 무드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라 4시간 충전하면 100시간까지 쓸 수 있고 방수 방진 설계 구조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수캡이 미결합되어 있으면 수분 침투할 수 있으니 일부러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는 밖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방수가 된다고 하니 날씨 영향을 덜 받겠네요. 메인 조명에 확장패드가 있는데 구매하는 걸 추천해요. 확장패드가 있으면 집에서 쓰는 조명처럼 넓게 퍼지는 효과가 있어요. 감성 조명, 서브 조명은 루베나 M3 제품입니다. 서브 조명은 약 10만원에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판매가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테이블에 조명 하나만 올려놓아도 무드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메인 랜턴 제품과 동일하게 세 가지 멀티라이트, 방수, 방진에 강하고 무선으로 최대 20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집에서 감성 조명으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테이블 캠핑 트렁크 매장에서 구매했는데요. 약 22만원에 구매했어요. 블랙 마칸 컬러입니다. 이것 또한 쿠팡이 조금 더 저렴하네요. 현재 판매가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마렉스 테이블은 내구성이 매우 강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캠핑 테이블 치고 흔들림이 적어요. 마렉스 테이블은 디자인적으로 모방할 수 있으나 디테일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장점은 누구나 쉽게 테이블을 펼치고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보관 가방까지 튼튼하답니다. 2인인데 넓게 쓰고 싶다면 1400도 괜찮아요. 4인 가족이라면 무조건 1400 추천드립니다. 여러 사이즈도 있지만 1400 사이즈가 보편적이고 가장 활용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손바닥만한 그릇 2개와 앞접시, 그리고 시에라 컵도 구매했습니다. 시에라 손잡이 그릇은 앞접시용으로 딱이에요. 4개를 한꺼번에 접어서 보관하고 파우치 가방까지 있어요. 그리고 주전자도 구매했는데요. 따뜻한 물을 먹고 싶을 때, 커피 탈 때, 라면 물 끓일 때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캠핑 이소가스 손잡이 가방인데요. 저희는 컬러별로 한 개씩 총 3개 구매했습니다. 소재가 탄탄해서 스크래치에 강해요. 물티슈, 휴지 넣고 키친타월, 가위 등 식기를 넣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손잡이가 있어서 이동석에 용이에요. 이건 다이소에서 구매한 여행용 빨래줄인데요. 양 끝에 고리로 되어 있고 끈이 꼬임으로 되어 있어서 집게 없이 빨랫감을 넣을 수 있어서 좋아요. 들고 온 수건을 사용하고 빨랫줄에 넣어서 말렸어요. 이건 PVA 수분 흡수 타월인데요. 식사하고 그릇 물기 닦는데 좋아요. 설거지하고 바로 닦으면 따로 말릴 일 없습니다. 물을 짜서 말리고 계속해서 재사용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사용했던 캠핑 용품들이에요. 도움이 되셨나요? 추가적으로 구매할 제품들이 있으면 영상 제작할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이상으로 이사월드였습니다.